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요즘 징비록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징비록에서 비격진천례라는 시한폭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시한폭탄이 있었다는 거, 시한폭탄인 일본에서는 그 임진왜란에서는 귀신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그 아무튼 징비록에서 나왔던 비격진천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그 무기에 관해서도 비격진천례 말고도 신기전이라던가 그리고 그 신기전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무선의 화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징비록과 관련된 징비록이나 비격진천례와 관련된 징비록을 1화를 잠깐 틀어드렸어요. 전라자주 형님이 대포 아니에요? 물어보시네요. 비격진천례요. 그러니까 비격진천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왕구라는 대포를 이용해서 빵 쏘면 그 터지는 시한폭탄, 그 폭탄이 이제 비격진천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화포는 이미 그 최무선 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화포를 통해서 그거를 멀리 쏠 수가 있었죠. 화약을 통해서 치익 해서 뻥. 사실 그런 폭탄, 화포, 비격진천례랑 비슷한 게 나폴레옹 시대에도 서양에 있었는데 서양은 그것이 이렇게 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포도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통에 포도처럼 포도 알갱이처럼 통통통통 쇠로 된 철구, 아 철로 된 동그라미 갑자기 BJ분 이름이 나오는 쇠로 된 철로 된 동그라미 그런 원형으로 된 그게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때리는 그런 정도의 위력이었지만 비격진천례는 그게 터지면서 그 안에 쇠 조각이 팍 터져서 지금의 수류탄과 비슷했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즉사했던 그 정도로서 깜짝 놀랐던 그때 일본 애들이 그런 비격진천례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고서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우리 하나의 정신을 스티커 고맙고 서포터 고마워요. 토돌이님 고맙습니다. 100개를 예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예전에 막 학원 강사하면서 수업을 할 때 정치사라던가 교과서적인 내용만 공부를 했지 이런 비격진천례나 신기전에 대해서 뭐 조선시대 무기에 대해서 최무선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저도 막 공부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막 이것저것 그림도 보고 여러 자료를 접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조선시대 때 국방력이 되게 약했고 무기가 되게 좀 노후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아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 좀 군사훈련만 제대로 했고 조금 더 국방력만 이렇게 탄탄하게 했었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모근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요 무기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이 저보다도 남자분들이 더 잘 아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을 테니까 제가 무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용어 지적 같은 거 해주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예 오늘은 막 공부하자 뭐 이런 것보다 조선시대의 신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정신줄을 놨어요. 지금 난 하얗게 불태웠어. 지금 화장실에 한 5번 갔나봐. 예,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드라마 징비록은 선조 때를 배경으로 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KBS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이 징비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성룡이 지은 책인데 유성룡이 지금 그분으로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김상중 씨 맞죠? 그분이 나오는데 드라마 볼 때마다 이렇게 몰입이 좀 안 돼. 가끔씩 진지한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그것이 알고 싶다 톤이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이 김상중 씨가 아니라 유성룡이 그 이제 유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북인으로부터 이제 좀 탄핵을 당해요 막판에. 그러고 나서 징비록을 쓰게 되는데 이 징비라는 건 지금을 징비 징계에서 후위를 미리 막는다. 이게 징비록이 예기 징입이 역환이라는 그
주역에서 뗀 건데, 미리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우리가 이렇게 막 무조건 당한 거,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밀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징계하고, 우리가 스스로 후회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국방력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미리 경계하자라는 대비로 정말 대단한 취지로 만든, 책인데, 하지만 징비록이 있었지만 징비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왜일까요? 이 징비록을 윗사람들이 읽고, 아, 감동을 받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징비록은 그냥 유성룡이 남겨놓고 그 윗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했고, 붕당 때문에, 아무래도 유성룡은 동인이었기 때문에 서인들은 징비록을 뭐 채택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채택하지도 않았고, 결국 그 뒤로 임진왜란 이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또두 차례 호란이 이어져 갔다는 거.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때 왜란과 호란을 겪게 된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붕당이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고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런 부분을 징비록이란 드라마에서도 잘 다루고 있어요. 지금 뭐 명나라한테 뭔가 이렇게 선조 죽이실 때 명나라한테 어떤 걸 얼마큼 바칠 것이냐, 명나라에 사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자주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싸우고 있죠, 붕당에서. 맞아요. 징비록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좀 외면받고, 일본에서 징비록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본인들의 임진왜란에 관한 거를 너무 세세하게 잘 적어놨기 때문에, 징비록 연구는 그거를 해석하고, 책으로 만들고, 일본에서 더 잘했단 얘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징비록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셨고, 책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징비록 책만 해도 여러 권이 돼요. 많은 분들에게 해석의 나름에 따라서.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 비격진천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최무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화포가 없었다면, 최무선의 화포 개발이 없었다면 비격진천례도 그리고 신기전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무선은 고려 말의 인물이에요. 최무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잠시만요. 좌우반전을 좀 하고. 채팅창에서 막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저는 포병 나왔어요. 뭐 화포는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하던데요. 최무선이 아니고? 응? 아마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인한테 배웠다고, 이원에게 배워서 이제 최무선이 만들었다는 거. 외국도 들어왔다는 거는 그 화약 자체가 중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무선은 무인 출신인데요. 고려 후기에 무인 출신입니다. 고려 후기에 외구의 침략이 많았을 때 이제 활약을 했던 인물인데, 최무사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 화포를 이런 것들을 발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간단히 쓸게요. 이 화약의 용도가 그냥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높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이 화약 가지고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그 정도로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최무선은 이 화약을 개발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독자적인 노력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화약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원나라로부터 화약이 들어오는데, 이 화약을 제조하는 그 중국 사람, 원나라 출신 염초장인이라고, 이 화약을 염초라고 그랬거든요. 염초장 이원에게 가서, 이원의 제자가 돼서, 최무선이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이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이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전해주지 않고, 네가 무슨 화약은 위험한 거다, 이러면서 전해주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최무선이 계속해서 노력한 끝에 이 염초장 의원에게 화약 제조 비법을 배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뻥 터뜨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부분이죠. 최무선의 그 아들이 최무선의 아들이 최혜산인데 최무선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 화약 기술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화약을 제조하다가 첫째 아들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무선의 이런 화약 제조 기술은 최혜산이라는 둘째 아들한테 이어받아서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화약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요거는 좀 화약 제조랑은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라, 딱성냥이 유행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성냥을 이렇게 침을 살짝 묻혀가지고, 칙 하는 그 성냥을 이렇게 딱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성냥 머리에다 이렇게 묻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굳히면, 그게 마르면, 벽에다가 딱 해도 불이 붙는 딱성냥이라는 게 만들 수 있어요. 딱성냥을. 그냥 원래 우리 초등학교 때 노는 게 주로 불장난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딱성냥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간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성냥을 집에서 열심히 제작을 하고 한 10개 제작하고 이 정도면 내일 학교에서 놀 수 있겠다 하고 제작을 한 뒤 말리고 이제 그거를 성냥갑에다 딱 놓은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담배를 피시려고 성냥을 딱 꺼냈는데 그게 불이 확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삼두화상을 입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한 건데 아빠는 당연히 오빠가 한 거라고 해서 오빠만 오질나게 맞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서 오빠한테 막 매우 미안하고 나는 그때 그냥 가만히 여기서 말하면 더 혼나겠지 해서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성냥도 그렇게 위험한데 이 화약을 제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작업이고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거였는데, 어쨌든 염초장 의원에게 원나로로부터 최무선이 직접 가서 배워서 최무선의 건의로 끊임없는 국가의 건의로 올려서 결국 최무선이 고려말 화통도감을 만들게 되죠. 화통도감은 여러분들이 국사를 배울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통도감에서 화약과 관련된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에서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과 이런 화기, 화포 제작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이때 화통도감에서 만든 것이 거의 18종류의 그런 화약 무기 를 제조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덜렁거려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들으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 화통도감 이따가 퀴즈를 낼까요? 제가 이제 막 설명 다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큐뼈 퀴즈 하거든요. 큐뼈 퀴즈로 화통도감 이런 거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통도감에서 만든 거 중에서 지금 비격진천례나 신기전과 관련된 거는 바로 주화인데요. 주화라는 거는 로켓포예요. 로켓포. 주화. 이렇게 펜이 이렇게 잘 안 나오냐. 로켓포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로켓처럼 빵! 이렇게 퐁! 날아가는 그런 로켓포로 이미 최무선이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무선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 다 막 더 외울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최무선의 그런 무기 개발에 이제 아들이 최혜산이 이었다는 거. 그리고 최무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욱더 더 평가를 하자면,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고 이런 화약 무기를 만들었고 요거를 어디다가 장전을 했냐면 왜구 격퇴에 되게 쓰였는데 그 왜구를 격퇴하는 그 배에다가 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 왜구 격퇴에서 큰 공을 세워서 이성계가 세력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이성계가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이성계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최무선의 이런 화포 때문에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줬다라는 거죠.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지 않았고 그냥 그런 신무기가 없이 이성계가 만약에 싸웠더라면 외국격퇴에 큰 공을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것을 좀 더 크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뒤에서 공을 세운 건 최무선이 아닌가, 요렇게라도 해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최무선의 그 화포 개발은 큰
역사상 의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성계가 장군이고 싸우지만 이성계 큰 승리의 1등 공신은 이 화약과 화포와 그때 신무기를 개발한 최무선이라는 거. 그쵸, 황산대첩에 이 화포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무선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했을 것이고 우리의 발전이 좀 더뎠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포만 사용을 했고 우리가 만든 우리 스타일의 그런 국산 화포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 이성계는 쿠데타인가요? 라고 채팅창에서 물어보시는데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고려 왕조를 폐하고 이성계가 원래 위화도 해군으로 갑자기 오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위화도 해군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막 명나라를 친단 식으로 요동정벌을 한단 식으로 갔는데 압록강 위화도에서 샥 돌아가지고 그 군대가 오히려 우왕을 쳤기 때문에 쿠데타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미워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왕조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가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왕조의 변화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무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무선의 이런 화포와 비격진천례가 합쳐져서 비격진천례를 멀리 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신무기를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사용했기 때문에 최무선이 없었다면 비격진천례도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무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배울 비격진천례에 대해서 임진왜란적인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격진천례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임진왜란 부분 설명하고 비격진천례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